퀴즈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코인테크와 덕양산업, 포스코, DX, 야스, KNJ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미 소장의 픽은 마음 AI, 이렌시스, 무트렉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넥스트 칩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잘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답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아니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여섯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네, 코인테크 역시 2차전지 이제 장비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네, 저점 부근부터 최근에 이제 12월 들어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 2차전지에 대한 아무래도 수급이 조금 예전보다는 이제 많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자동화 시스템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세계 최초로 이제 전공정 풀 자동화 개발을 좀 성공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한동안 굉장히 좀 이 주가 흐름들이 좀 좋았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 2차전지의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다 보니 코인테크의 이런 성장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됐었던 이런 흐름이었었고요. 2차전지 자동화 설비 매출이 뭐 97%나 되니까 이쪽 사업에 뭐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자회사로서 또 인수한 탑 머터리얼 역시 이제 매출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주가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좀 좋았었던 이런 흐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파 증설을 위해서 산사업장 부지에 추가 공장을 이제 증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또 완료가 된다고 하면 실적에도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완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입니다. 캐파가 7천억까지 확대 예상이 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테크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이 여섯 번째로 마음 AI 가지고 오셨는데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김은희 님이 마음 AI 목표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레몬트리 님도 마음 AI 관심이 있는데 진입 가능한 가격, 매수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라는 거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마음 AI의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신규로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조정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결국 22,500원 아래를 이탈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는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신규로 만약에 접근했을 때 일부적으로 그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1차 목표가를 3만 원 정도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것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AI에 대해서 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 업체긴 한데 여기서 또 이제 그 CES 2024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현대차 그룹에 아까 말씀드렸던 42-라고 있는데 이 42-이 지금은 그 마음 AI에 대해서 그 워브가 있는데 이 워브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에 따른 이슈가 자율주행 이슈가 부각될 경우에는 마음 AI에 따른 워브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에는 그 단순히 그 AI 쪽만 보지 마시고 자율주행 모멘텀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8월에 뭐 삼성전자 등의 이제 대기업들이 뭐 본사에 방문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대기업들이 방문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신사업에 대한 워브에 대해서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성과와 앞으로 키오스크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좀 잘 버텨준다 하면은 추세가 전환됐을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마음 AI까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접근하는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뭔가요? 네, 덕양산업입니다. 덕양산업? 네,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장 부품들을 좀 제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4,000원대부터 지금 우상향하는 이런 차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전 고점 부근이 지지가 또 이제 있고 또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7,500원에서 8,000원까지는 상승이 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의 주가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북미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업성들을 볼 때 자동차 부품 쪽도 계속해서 흐름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배터리 시스템 핵심 협력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부품을 유럽 고객사에 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또 SK이노베이션에게 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현지 이 조지아의 현지에 배터리 모듈 공장을 또 설립을 했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덕양산업이 긍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뭐 최근에도 이 IRA로 인해서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덕양산업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고 하면 덕양산업 땡.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덕양산업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이렌시스라는 기업이고요. 이렌시스? 이 이렌시스는 그 부품 및 그 디지털 도어록 제작 판매 업체인데 그 동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게 네. 삼성의 그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의 경우에 뭐 이렌시스와 SBB테크를 통해서 이원화 공급이 됐던 이력이 좀 있었다라고 좀 부각받았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렌시스가 메인 공급사로서 좀 부각이 됐다 보니까 이전에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삼성전자 쪽에서 나왔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좀 상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이 동사의 경우에는 결국은 직접적인 연관점보다는 테마로서 저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새로 신규 접근을 해보신다 한다면 적은 비중으로 접근을 해보신 다음에 이슈가 나와서 상승했을 때는 매도 처리하는 방식을 좀 접근하시는 방법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뭐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만한 것이 CS2024에서 삼성전자가 네.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좀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보핏에 따른 이슈가 재차 좀 부각될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했을 때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건데 지금 한 4,000원대니까는 못해도 한 4,500원대 정도를 목표로 잡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9월 22일 때부터 9월 25일 사이에 갭을 띄웠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은 그러다 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렌시스까지 역시 CES에 또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걸로 챙겨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오늘의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이슈를 끌고 있는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네. 좀 뜨겁죠. 네. 포스코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도 포스코 DX가 이제 이번 주 내내 지난주부터 슈팅이 좀 나오면서 그러게요. 꾸준히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슈팅이 좀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 성장주 에 대해서 수급이 더 좀 잘 들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 그룹의 이 IT 서비스라든지 엔지니어링을 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가 그룹 내에서 전반적으로 이 스마트화를 진행할 계획이 있고 모두 완료할 계획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스코
포스코 DX가 이런 한 축들에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2차 전지 소재 쪽에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가 지금 자리보단 더 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2차 전지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을 좀 보여줄 때 포스코 DX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2차 전지가 슈팅이 좀 나온다고 하면 더 가파르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7만 원이나 네. 6만 5천 원 사이에서 매수가 형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반 소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모트렉스고요. 모트렉스. 이 모트렉스는 운전자와 그 차량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그 오토모티브 그 HMI라고 있습니다. 그 이것을 통해서 좀 진행하는 건데 결국은 네. 이제 뭐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트렉스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좀 주가가 상승했던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매일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주력 제품인 IVI에 따른 그 판매 수량이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마진 제품에 대한 증가와 그 원가 판관비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했던 것이 좀 포인트긴 한데 특히 이제 실적에 반영되지 않은 그 PBV 그러니까 목적 기반 모빌리티 자율주행 프로젝트와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을 받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트렉스의 경우에는 지난 3월 때 그 주주총회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좀 어느 정도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좀 기다려야 되긴 하겠다. 그렇지만은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멘텀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번에 또 CES 2024에서 XR 그 박스 혁신상을 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PVB 그 셔틀에서 그 XR 그 박스에 대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확장 현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XR 쪽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트렉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야스입니다. 야스. 네, 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예, 증착 장비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를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예,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LED 디스플레이라든지 하나 솔루션 네, 이제 고객사로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LG 전자로부터 1조 원 가량의 차입을 좀 결정을 했었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OLED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이런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야스 같은 경우 이제 OLED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엊그제 또 이제 슈팅이 좀 나왔고 계속해서 이 계단식 상승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야스 같은 경우도 OLED 사업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좀 강화를 하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운영 자금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미래의 사업들을 위해서 계속 준비 단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LG가 이 8세대 대형 OLED TV 관련해서 이제 야스의 장비를 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서는 계속해서 야스의 장비가 투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대면적 OLED에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모니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형 전자기기계에도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스의 향후 흐름들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스까지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고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게 아마 2주 전에 제가 이제 그 픽으로 가져왔는데 일단 지금 목표가는 터치를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아요. 동사의 경우에는 레이더 전문 업체이기도 한데 이게 모빌리티 레이더와 비모빌리티 레이더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내년에 우리 군에 대해서도 군단급 무기 개발을 통한 양산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데 이게 드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동사가 드론 레이더를 좀 어느 정도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각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 쪽의 방산 기업인 그 안두릴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드론용 레이더를 좀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4D 이미징 레이더를 통해서 GM과 현대차에 내년부터 이제 뭐 탑재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마 하반기쯤에 좀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자율주행에 따른 기대감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는 이제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법이 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개정이 됨에 따라 앞으로 이제 드론과 택배, 드론이 이제 택배와 배달 대행 활용이 좀 가능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드론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드론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동사도 CES 2024에 참여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에 따른 모멘텀도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CES 2024 또 설명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 이태근 전문가님 마지막입니다. 네, KNJ입니다. KNJ. 네, KNJ는 이제 반도체 부품, 디스플레이 장비들을 또 이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의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을 공급 업체로 또 이제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고정시켜 주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성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죠. 사실 이제 그동안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가공을 해서 전공정만 맡게 되었었고 후공정은 좀 위탁을 했는데 이제 후공정까지도 이제 KNJ가 좀 직접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내재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좀 높아질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SK 하이닉스에 직공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매출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적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KNJ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저점 부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HBM이라든지 AI 산업 확장으로 인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KNJ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자리가 좀 지지를 좀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KNJ까지 받고 이제 반 소장님의 마지막 주목 알려주세요. 네, 넥스트 칩이고요. 네. 이 넥스트 칩은 카메라 영상 처리 인식 시스템 그러니까 반도체 전문 업체이긴 한데 이제 사실상은 자율주행에 따른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는 뭐 ADAS 등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에 따른 기대감도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 펠리스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세계 최대 그 정보기술 전시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ES 2024 네. 야, 힘듭니다. 이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참가를 하게 되는데 카메라 센서 기반의 ADAS 아파치 6를 공개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제품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카메라 앱에 적용하지 않고 차량 중앙 시스템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실 때는 자율주행에 따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온지를 체크를 계속 좀 해보시는 것도 투자에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그 완성 차량 ISP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 내년 하반기 때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완성차향에 따른 ADAS 공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보니까 2025년부터는 자율주행 시장을 대비하는 동안 동사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 대한 기업의 경우에는 2025년이나 24년 때부터 뭐 퀀텀 점프에 대한 예상이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넥스트치까지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명만 딱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근 전문의. 네, KNJ입니다. KNJ 반 소장님요. 네, 마지막 종목이 넥스트칩입니다. 넥스트칩과 KNJ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두 분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